무주 덕유산 리조트는 삼남 일대 대표적인 겨울 휴양지로 꼽히지만 해마다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갈수록 외면받아 왔습니다. 리조트 측은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섰습니다. 박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치르기 위해 지난 1990년에 지은 무주 덕유산 리조트입니다. 하지만 개장 30년 가까이 돼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스키장 리프트 고장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8년 전 부영그룹이 리조트를 전격 인수했지만 별다른 개선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영그룹은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 시설을 개선하고 투자하는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계절 휴양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수백억 원의 투자 계획이 나왔습니다. 우선 가족 호텔 13개 동을 모두 현대적 숙박 시설로 바꾸기 위해 첫 삽을 떴습니다. 또 비수기였던 여름철을 겨냥해 대형 물놀이 시설도 새로 짓습니다. 아무래도 시대에 좀 낙후된 면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리조트 자체가 무주군의 이제 대표적인 관광 시설이다 보니까 이러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무주군도 덕유산 국립공원 일부 개발과 관련해 환경부의 허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해마다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10년 전 800만 명에서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무주 덕유산 리조트가 옛 명성을 회복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